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추석 특별 방역 거리두기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이전과 같은 추석 분위기를 즐기기는 어려운데요. 이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져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장애인을 태운 휠체어가 바쁘게 움직이고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2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도원 ENC가 후원하는 추석 명절 사랑 나눔 행사가 관내 지체장애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 공주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빵이 전달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건 7개월 동안에 바깥 출입도 못하고 집 안에서 갇혀있는 생활을 벌써 7개월이나 하다 보니까 각자 가인의 그 취미 생활도 나와서 우리 복지센터에 와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일절 발을 묶어서 가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제 생각으로 거리두기에 2m를 두고서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드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향한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9일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서울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코로나19로 공연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작은 축제 이미지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미지쇼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발간하는 장애인 예술 전문 매거진 이미지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확장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는 스토리 도잉하는 최초의 공연입니다. 축제는 총 20여 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출연했으며 GKL 사회공헌재단 2020 사회적 가치 실현 공모 사업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공간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 23일 국립재활원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열린 제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열린 제작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실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열린 제작실은 3D 스캐너와 설계 컴퓨터 등으로 구축됐으며 보조기기 브랜드별 정보와 설계도,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지난 23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0명 이하로 참석했으며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가 오는 12월 31일로 기한이 끝남에 따라 조세 감면 제도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스크 무료 나눔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분들을 서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염득포역 광장에서 마스크 무료 나눔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입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염등포 지회와 장애인연합회, 장애인 녹색재단 염등포구 지회, 장애인정보협회 회원들은 지하철 염등포역과 대림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방역물품 구매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마스크와 소독제를 전해주고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마스크를 무료로 받은 비장애인들은 몸도 불편한 장애인들이 아침부터 마스크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별에 감사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 마스크를 그 비장애인들에게 나눠줬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죠? 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장기간 그 추석 휴가가 이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마스크를 제공하면 혹시 장기간 구매를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상시 대책으로 저희가 마스크를 1인당 5매씩 나눔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회원들이 한데 모여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무료로 나눔 행사를 지켜본 영등포구의 고기판 의장은 장애인들이 뜻깊은 마스크 무료 나눔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이나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자립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영등포 구에서도 함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장애인들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시민들에게 7천 장의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들은 관내 양로원 등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마스크 무료 나눔 계획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포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감이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포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감은 지난 8월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공감은 정신장애인 재활사업과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MOU를 맺음으로써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분들이 저희 공감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저희가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경기도 내에는 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단 세 곳뿐입니다. 포천시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공감은 재활 가능한 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상담과 치료,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이제 항상 좀 답답함이 오죠. 공감의 회사 오면 여기저기 저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뵐 수도 있고. 정신장애인 재활기관 공감에 등록하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신건강 및 자기관리 훈련,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 정신장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애인들하고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증상관리 그리고 일자리, 여러분들의 여가활동 뭐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직되어 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S는 공감과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현대화 사업으로 건조한 크루즈 퀸 제누비아호가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현대화 사업으로 건조한 크루즈용 카페리 퀸 제누비아호가 29일 목포 제주간 첫 취항에 앞서 지난 21일 선박 내 외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전 제주 노선으로 운항했던 설령 25년인 산타루치노 대체 선박으로 취항 예정인 퀸 제노비아호는 국내 기술로 신조한 27,300여 톤 선박으로 여객 정원 1,300명과 승용차 기준 480대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 제주간 운항은 평균 시속 24노트의 속도로 4시간 30분에서 5시간의 소요 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모든 시설이 특급 호텔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 여행을 그냥 제주도만 가는 목적이 아니고 많은 고객들이 힐링을 하면서 바다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입니다. 네. 네, 저희 퀸 제노비아에 탑재되어 있는 항해 장비는 최신화된 항해 장비로서 여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여객이 신속하게 단시간 내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퀸 제노비아호는 승객들에게 풍요로운 해상 복지 문화를 선보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전남권 명품 카페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한국의 멋을 세계에 알리는 강원도의 한 한옥 호텔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뿐 아니라 많은 외신들이 찬사를 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발왕산, 8명의 왕이 탄생한다는 설화가 있는 해발 1458m의 발왕산은 울창한 푸른 소나무 숲과 계곡이 유명한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발왕산 해발 900m에 조성된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은 산의 절경과 청기가 서린 양택 풍수의 터를 잡은 이유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고 외신 기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와 앨리스 관광지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 팬투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자신 있게 내세우는 전통문화의 정교함을 재현한 조상들의 어리서린 전통 한옥 관광 호텔 고려궁은 외신 기자들의 방문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터키,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세계 50개 나라 외신 기자들이 전통 한옥 관광 호텔 고려궁 체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왕산 중턱의 고려궁은 고려시대 궁이 재현돼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깊은 산 속에서 바람과 물소리, 금강송의 고고한 분위기와 향긋한 풀내음, 새들의 노랫소리가 외신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가 강화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문객들의 온열 체크와 손소독 후 안내자를 따라서 한옥 고려궁에 입장, 최기옥 대표의 환영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왕이 8명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당 자리, 그래서 여기가 발왕산입니다. 이 해발이 900m고 처음으로 한옥을 이렇게 높이 진 데는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매산 골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보리숙에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즐겁게 맛있게 앨리스 감각을 진짜 느끼고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통 민속 공연을 보면서 고각인들과 신명나는 춤사위를 벌이며 한마당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전통 한옥 관광 호텔 고려궁에는 베리어 프리 바이오 연구소에서 개발한 세계 최대의 미네랄 성분을 가진 희귀한 기적의 물을 활용해 노지에서 재배된 채소류 등 고유한 전통 음식들의 맛을 본 외신 기자들은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단호박전과 감자를 이용한 음식들이 특별하다고 동행한 복지TV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고려궁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은 삼삼주를 담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산삼으로 제조한 산삼주를 선물로 가져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고려궁 자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발왕산 중턱에 지어진 전통 한옥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교한 모습이 신기하다면서 건축기법을 기록했습니다. 고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만든 돌계단과 전통 한옥 9채를 돌아보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직접 확인하면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로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명소 고려궁은 지난 2010년에 착공해서 2016년 7월 22일 개관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VIP 숙소와 비즈니스 장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왕조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한국 전통 호텔로서 9동으로 꾸며진 9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200여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한국 전통문화 박물관, 전통 음식관, 커피숍, 컨벤션 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려궁 건축에 쓰인 주목재는 금강송과 춘향목인 한국산 소나무가 사용됐으며 전통문화 체험관 2관에는 조선시대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고택을 이축해서 지었습니다. 3관인 전통문화체험관에는 전라북도 익산 김찬봉의 고택을 이축해서 역사적 감성이 깃든 전통호텔로 건립했습니다. 고려궁에 자리한 박물관에는 성물 100여 점과 도자기 100점, 서예 200점, 민속화 150점, 고전악기 약 100점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조선시대 복식 10점과 고서 1000점, 꽃가마와 병풍 등 기타 민속품 천여 점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옥호텔 고려궁이 강원도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면서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 공연, 음식 등을 널리 알리고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평화의 전당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남북 간의 평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한옥호텔이 평창에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 간의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되면 우리 고려궁이 북한에도 널리 알려지고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전통 문화를 함께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려궁에 오셨잖아요. 술 담그는 행사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지금은 진생 나는 처음인데 보여. 그리고 처음인데 먹어봤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냥 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강원도 이거 우리는 같이 했어요. 그냥 친구랑 그리고 저도 그냥 전 술을 안 마셔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 한번 만들었어요. 정말 너무 와 대박이다. 인도네시아 세드리 기자는 고려궁은 강원도의 고급스러운 전통 한옥 호텔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이곳은 호텔이기도 하면서 한국의 역사적인 유물들도 볼 수 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싶은 사진 찍을 만한 장소가 너무 많았던 점이다. 다음엔 친구나 가족을 초대해서 내가 느끼고 보았던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면서 보도했습니다. 하타틴 기자도 고요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빛공해 없는 밤하늘을 보고 싶고 아름다운 산뜻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고려궁이 그런 곳이다. 호텔룸을 둘러본 후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특히 욕실은 한국의 전통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곳에서 풍부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양삼주 담그는 경험도 했고 2년간 아기 삼양삼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꼭 한 번쯤은 이용해 보고 싶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라티파 기자는 고려궁은 편안하고 조용히 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주변이 푸르른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건강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면서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에콰도르 에블린 기자는 만약 한국의 전통 한옥 호텔과
박물관을 보고 싶다면 고려궁이다. 한국 전통의 건강한 음식과 미네랄 워터가 재료이고 대자연으로 둘러싸인 숙박업소라며 보도해 지구인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는데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안부를 주고받던 추석이지만 올해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는 등 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